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장보기 무섭다. 외식도 막 줄인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관련한 지표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이렇게 오른 겁니까? 예,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보다도 벌어들이는 돈, 즉 소득이 더 많다면 민생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통계청 자료를 정밀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물가 중에서도 특히 그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연기할 수 없는 먹고 사는 물가, 이른바 먹거리 물가의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표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액면상 1.4% 이렇게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3.8%. 거의 뭐 3배 가까운 수준이죠. 예.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2.2%. 특히 농수 축산물은 7.5배나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과실, 사과, 배 같은 경우는 26.3배나 더 높은 것이거든요. 와, 예. 이렇게 소득이 찔끔 높아졌는데 먹거리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올랐으니까 이 먹거리를 지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동안에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 가계가 타격을 받았다 하는 게 이 통계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더군다나 7개 분기 연속으로 먹거리 물가가 가처분 소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2, 3분기 뭐 지나면 어느 정도 자정 효과가 생겨서 안정이 되곤 하는데 지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7분기, 그러니까 1년 9개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그만큼 가계에 주는 부담, 고통이 더 크고 앞으로도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다. 그만큼 먹거리 물가가 서민 생계를 아주 짓누르고 있다. 이게 통계로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7분기 연속으로 물가가 올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물가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말부터 초콜릿 제품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 빼빼로라는 제품, 한 제과업체가 만드는 그러니까 과자에다가 초콜릿을 좀 바른 제품인데 이게 이름이 빼빼로, 날씬하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무거우면 이 빼빼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빼빼로 너마저도 오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슨 돌아가면서 서커스 쇼를 하듯이 사과가 오르더니 그다음에 배가 오르고 또 김이 오르고 간장이 오르고 드디어 이제 초콜릿맛이 올라가는 순환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요. 가격 상승폭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게 국제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초콜릿, 커피 이런 것은 해외에 우리가 거의 전량을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건데요. 예. 어쨌든 코코아라든지 설탕, 소금, 식품의 핵심 어떤 이 물건, 이 그 가공식품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음식에 설탕이라든지 초콜릿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제품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료로 쓰는 다른 제품이 올라가고 또 그 제품이 올라가면 또 다른 제품을 밀어 올리는 그야말로 서로서로 밀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동반 상승세다. 이것은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존에 생산이 많이 되던 지역에서 급격하게 생산이 줄어드는 현상. 이를테면 지금 초콜릿이 그렇고요. 또 올리브유 같은 데는 지중해 지방의 이상 가뭄. 이런 현상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이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보다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전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고통을 분산하는 이를테면 기후 관련돼서는요. 기후가 변하면 그 제품이 더 잘 되는 생산이 되는 지역으로 신속하게 빨리 이동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초콜릿도 그렇고 올리브유도 그렇고 저희가 요즘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너마저 정말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네. 그렇고 배신감을 느끼는 품목들이 네. 한두 개가 아닌데 앞서 언급해 주신 이 기후변화의 원인들로 인해서 결국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후로 인한 부분이 앞으로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는 가로가다가 일어나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연중 내내 일어나는 상수가 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가 급등락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그것이 일상이다. 그걸 전제하고 거기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과가 경상북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다가 최근에 그 지역의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급격히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강원도 지방 이런 데로 대체 농지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단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기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다른 대체 농산물 생산 지역을 만들어낸다는 노력.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품목이 이를테면 올리브유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한 전환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에 앞서서 어제 윤 대통령이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한국과 중국의 교류, 특히 경제 부분에서조차도 조금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소원해졌는데요. 예. 한중 간의 정상회담 자체도 4년 만에 처음이죠.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공급망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간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무역 전쟁 속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수출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등에 따라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 재앙이 생겼을 경우에 가장 이웃하고 있는 나라가 서로 어떤 최대한 두 나라의 상호 발전을 위해서 그 공급량에 있어서 서로가 필요한 대상을 의논을 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회의체를 마련했다. 네. 이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한중 FTA인데요. 한국과 중국도 FTA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데다가 초기에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구조가 좀 달랐기 때문에 좀 낮은 단계에서의 FTA를 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서비스업이라든지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전산업 포괄하는 2단계로서의 협상을 하기로 정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FTA에서 훨씬 더 이제 대상이 확대되고 또 자유무역의 폭도 늘어나는데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비스 교역 문제, 문화 콘텐츠, 관광,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면에서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앞서 리청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콕 집어서 만남을 갖기도 했었고 지금 공동선언문 같은 내용을 살펴보자면 뭐 경제무역에 좀 폭발적인 연결을 심화할 것이라고 선언문을 통해서 앞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예, 리창
미 중국 총리가 도착하자마자 이재용 삼성 회장과 만났는데요. 사실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중 정상회담인데 기업인을 만나는 거 이거 전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창 총리와 삼성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5년도였습니다. 2005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장성이라는 곳, 중국 남쪽에 있는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경제적 잠재력이 풍부한 곳인데 거기에 당 서기로 있을 때 우리나라 삼성이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리창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서기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이재용 지금 회장도 따라갔고 그래서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다가 또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동시에 사실상 세계에서 뭐 아주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큰 기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도 있는데다가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에 신뢰하지 못한 일부 외국인들이 좀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여기에 삼성은 이미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많은 지금 시설 인프라를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창 총리 입장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그 삼성의 중국 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하면서 아울러 삼성이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삼성이 더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리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못지않게 한국과의 실제적인 실물 경제 협력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또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최근에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라인 야후 사태가 언급이 됐어요. 윤 대통령이 여기서 한일 관계와는 별개라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박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참 민감한 대목인데요. 네. 지금 라인 야후,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만들어낸다는데 이 회사의 어떤 오너십을 둘러싸고 최근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지분을 강제 매각을 일본 정부가 독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일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두 나라 정상이 이 라인 야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 인지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해쳐지지 않도록 위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적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간접적 의사 표시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압력을 넣은 바가 없고 행정 지침은 사이버 보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쓸데없는 한일 관계의 일로 번지지 않도록 뭐 지금까지는 한일 외교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쓸데없이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이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속내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사실상 이 지분 매각을 요구해 왔다는 그런 일부의 분석이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었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 두 정상의 어떤 인식 공유만으로서도 진일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예. 싶습니다. 끝으로 좀 이 내용도 짧게 여쭤볼게요. 한일 중 정상회의가 마치고 조금 전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제 3국 정상이 경제와 관련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뭐 3국 민생 증진, FTA 관련된 내용들이 공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그럼 3국이 좀 폭넓게, 좀 드라마틱하게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 동북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일본의 기술, 중국의 인적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잠재력 이 세 나라가 합의된다면
EU라든지 다른 어떤 경제 블록보다도 더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경제적으로 협력이 강화되면 안보적으로도 결국은 이 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안보, 외교 현안에 아주 완전한 아직도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경제 협력이 진중하게 이루어진다면 실리 세 나라의 실리도 굉장히 정진할 것이고 세계 평화로 가는 상당히 반석이 다져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계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